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은 아니지만 구독자분들이 헤드셋 리뷰할 때 정말 자주 비교하면서 언급되었던 제품, 바로 제나이저 게이밍 헤드셋 플래그십 모델인 이퍼스 GSP670 제품입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원래 출시 가격 449,000원이지만 현재 거의 18에서 1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서 거의 반값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나이저의 플래그십 게이밍 헤드셋을 나름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퍼스라는 브랜드는 2019년 제나이저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제나이저 게이밍 전문 개발 회사로 게이밍, 특수 목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나이저의 특유의 음색까지 반영한 헤드셋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국내에서 꽤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게이밍 헤드셋, 이퍼스 제나이저 GSP670 제품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이저 게이밍 헤드셋은 저는 이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항상 이미지로만 봤었지만 디자인 자체가 꽤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이게 저는 오히려 게이밍스러운 디자인보다는 무언가 투박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건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라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디자인 취향은 다 다르겠지만 이 제품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그래서 2.4GHz 무선 전용 동굴, 그리고 동굴 연장 케이블,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전용 동굴을 통해 30에서 60ms의 저지연 연결을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시간은 2.4GHz 연결시 최대 16시간, 블루투스 연결시 최대 2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7분 충전시 2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사용 중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 충전 포트는 마이크로 5핀 단자입니다. 이건 뭐 최근에 출시한 게이밍 헤드셋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무선 동굴, 블루투스 동시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무선 동굴을 사용하다가 전화가 왔을 때 자동 전환되니 이 부분도 꽤 유용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전체적으로 무광, 건메탈 컬러에 살짝 펄감이 느껴졌고,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메탈 힌지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컵은 회전이 불가능한데 아주 살짝 움직이는 구조고요. 당연히 헤드밴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압력 조절 헤드밴드가 있어서 두상에 맞춰서 좀 더 핏감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압력 조절 헤드밴드 방식은 저는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묘한 느낌을 주고 있었고, 바깥쪽으로 움직일수록 좀 더 타이트하게 두상에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꽤 괜찮은 느낌이더라고요. 이어패드는 인조 가죽과 벨벳 재질이 적용된 이중 구조이며,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했고, 메모리 폼이 정말 두껍게 적용이 되어서 착용했을 때 사용성도 뛰어났고, 이어패드 내부 모양도 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귀를 딱 감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착용감 자체는 보기와는 다르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드밴드도 당연히 메모리 폼이 적용되어 있었고, 일부 영역은 개방되어 있다 보니 통풍도 괜찮은 편이고요. 제가 이 헤드셋을 장시간 착용을 해봤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정수리 쪽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장력은 조금 느껴지는 편이지만 착용감은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헤드셋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수리 압박보다는 장력으로 인한 귀 압박이 꽤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무게도 약 400g이다 보니 목 스트레칭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이크는 분리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다 보면 딱 이쯤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음소거 상태로 전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올리면 되고, 필요할 때 마이크를 내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움직임은 아무래도 구조상 그렇게 유연한 편은 아니었는데, 위치 자체가 입이랑 거의 붙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및 조작부를 볼까요? 왼쪽에는 충전 포트,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프리셋 버튼이 있는데 EQ 세팅 변경 또는 7.1 가장 서라운드 전환 버튼입니다. 그리고 작은 다이얼이 있는데, 이건 상대방의 채팅 볼륨을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게임 소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방의 채팅 볼륨만 조절하는 기능이며, 여기 큰 원형 다이얼을 돌려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원 버튼이 보이지 않죠? 전원 버튼은 아까 그 원형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 왼쪽 끝까지 돌리면 살짝 툭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볼륨 0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가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그 툭 걸리는 느낌을 넘어가면서 전원이 켜지고, 그 이후부터 점점 볼륨이 커지는 방식입니다. 돌리는 느낌 자체는 아주 묵직했고, 마치 베어링 방식처럼 엄청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유격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볼륨 조절 조작 느낌은 최근 경험했던 헤드셋 중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음질을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이퍼스는 세계적인 보청기 회사 디만트의 자회사로 1914년부터 보청기 마이크와 오디오 재생 기술을 연구를 했고,
디포스는 보청기 관련 기술과 제나이저의 튜닝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 들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별도의 EQ를 세팅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녹음을 했고 상황별 음질, 7.1 채널 서라운드 음질까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접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사운드로 들었을 때 제 느낌은 기본적으로 출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음색 자체는 플랫한 성향에 아주 약간 저음이 강조된 형태인데 베이스 자체가 많이 강조된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살짝 강조된 느낌. 그래서 더 정확하고 의도된 사운드로 들을 수 있었고요. 중음은 매우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고음역은 살짝 양감이 적게 느껴지는 편이었고 웅장하면서 강력한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취향 차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꽤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공간감과 방향감이었는데 공간감, 소리의 방향감이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헤드셋 중 거의 최상급 라인에 포함될 정도로 좋게 들렸고요. 그래서 공간감, 소리의 방향감이 매우 중요한 FPS 게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헤드셋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한 저음이나 웅장한 베이스보다는 플랫한 성향의 제나이저만의 깔끔한 음색 그리고 아주 정확한 소리와 방향감이 더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해 보였습니다. 특히 볼륨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헤드셋에 비해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사용하면서 딱히 연결 끊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전용 소프트웨어 게이밍 스윗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EQ 조정, 마이크 세팅, 마이크 세부 기능, 7.1 채널로 업세플링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텍스트 신인성이나 사용성은 조금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 음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지금은 GSP670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70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나이저의 플래그십 게이밍 헤드셋을 알아봤는데 장시간 사용 시 약 400g의 무게 덕분에 목이나 귀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부분, 조금 불편한 소프트웨어 사용성,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정수리 압박감은 의외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음질도 저음과 베이스가 강력하게 강조된 느낌이 아닌 제나이저 제품답게 특유의 음색과 단단한 중음으로 기본적인 음질도 매우 뛰어났고 플랫한 성향에 정확한 사운드, 방향감이 인상적이라 현재 거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헤드셋 이어컵 사이즈와 음질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좋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대부분 조금 불편한 착용감, 무게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암튼 이 부분은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개를 더 준비했는데 당연히 혜영 채널 구독자여야 하고 랜덤 추첨해서 한 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폼 링크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되고 댓글도 아무 내용,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일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